치는. 산길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굽이굽이 흘러간. 아, 소나무 멋지네. 멋져. 이 집도 아주 만만치 않은 집이네. 짤순이. 아이고, 아이고야, 꺼져가지고 시급이야. 참 고색향연. 어이구, 이거 발로 잘못 밟아가지고 푹 꺼졌네. 자, 배가 우리 옛날에 다 이런 집에서 살고 쉬고 했건만은 지금은 모두들 떠나간 쓸쓸한 저 아래 오랜만에 보는 짤순이. 짤순이. 아이고야, 이게 도대체 언제 전화번호야? 응? 야, 참. 원주 특수 기화 745-2345. 아이고. 지금은 얼마나 어른이 되어 장성해 있을까? 질러.
근데는 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, 여러분. 이런 데 이렇게 폐가에 보면은 큰 뱀이 난데없이 스르르르 끔찍 끔찍. 이야, 요거 봐, 요거. 자, 여러분들께서는 저 폐가 모습이 뭘 좋다고 저러고 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,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세월의 귀향길로 사라지는 도대체. 와, 할머니 입으시던 옛날에는 멋있는 옷 중에, 아, 이게 왜 이래, 이렇게 자빠지고. 기름진 문천은 자, 산 속에 오두막 폐가 한 채 둘러봤습니다, 여러분.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집을 보면은 왠지 이 쓸쓸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은, 내 살던 집도 이렇게 되었을 듯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